여기서 이 무릎으로 여기 허벅지를 눌러요. 정강 이렇게 눌러요. 그다음 왼손에서 왼손으로 이 손목을 약간 이게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게 바깥으로 보이게 이렇게 다 뜯어요. 뜯고 나서 이 다리가 좀 더 뒤로 가면서 발목이 멀어지게 이렇게 더 멀어지게 해서 낮추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손 잡기 좀 불편해지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손으로 이 다리를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는데 바지 잡고 이렇게 밀어도 돼요. 바지 잡고 밀면서 어깨를 쭉 이제 뒤로 뻗어요. 뻗고 왼손은 이 멱살을 잡아요. 이렇게 밀어주고 멱살 잡아. 멱살 잡았으면 내 머리를 여기 어깨에다 갖다 대요. 이렇게 머리 이마 갖다 대고 왼쪽 무릎 꿇으면서 왼쪽 무릎 딱 꿇어요. 꿇으면 멱살 잡은 손으로 깊게 들어가서 등을 잡아요. 등 잡고 왼쪽 엉덩이 대면서 오른발 롱스텝 딱 들어가요. 엉덩이 대면서 오른발 롱스텝 들어가고 손 밀어주면서 무릎 꿇어요. 손 놓고 엉덩이 낮추면서 상대방 딱 눌러주시면 돼. 그리고 손은 이렇게 멍키 그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나 이 팔 잡고 있는 거 이렇게 뒤집어서 뜯고 이 다리 살짝 더 멀리 이렇게 멀리 가고 이 다리 골반 밀고 있죠. 이 다리를 옆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빼서 뒤로 쭉 뻗어서 밀어요. 이렇게 밀고 여기 있어도 이렇게 뻗고 있어도 다리 힘이 더 세요. 그래서 그립 잡고 머리 갖다 대면 이 삼각형 베이스 딱 잡혀서 이거 안 당겨요. 자, 왼발 무릎 꿇고 무릎 꿇자마자 이 손이 뒤로 들어가면서 등을 끌어안아. 끌어안고 왼쪽 귀를 대요. 그 다음 왼쪽 엉덩이 대면서 오른발 빼고 그 다음 밀어주면서 무릎 꿇고 손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괜찮아? 이게 목을 누르기 때문에 이게 기도를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기침이 날 수 있어. 자, 이제 한번 그립 뜯고 그 다음 뜯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뒤로 좀 더 도망가요. 이렇게. 그래서 허벅지가 땅에 나한테 눌러놔요. 뒤로 밀어주고 멱살 이마 대고 멱살 잡은 거 끌어안으면서 무릎 건강 해요. 셋 밀어주고 사이드 컨트롤까지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시작해. 이렇게 하죠. 자, 손 다 뜯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손으로 이 발목을 엉덩이로 밀어요. 이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고 이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이 밀고 있는 발목 위에 여기 내 오른손 바로 앞에다가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요. 세우고 여기 눌러줘요. 누르면서 무릎이 땅에 닿을 때까지 눌러요. 이게 무릎이 땅에 이렇게 닿을 때까지 눌러요. 누르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질 거 이렇게 벌어지니까 가슴부로 허벅지를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자마자 이렇게 가슴으로 누르면 이 오른쪽 무릎으로 양쪽 다리를 쓸어차면서 엉덩이를 낮춰요. 이쪽 엉덩이를. 그러면 이 발목이 빠져요. 지금 잠겨있죠. 여기 잠겨있는 발목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져. 빠지면 또 여기까지 다 빠지면 무릎을 또 벌려서 나를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무릎 벌려서 무릎 벌려서 밀어내려고 하면 내 오른쪽 무릎이 가랭이 안쪽에 들어가서 배 앞에 있는 땅까지 가면 돼요. 이쪽 무릎에 그냥 있으면 밀면서 이 벌려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무릎이 이 안으로 들어가. 벌리면 타고 들어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머리로 턱을 밀어요. 턱을 이렇게 밀어줘. 그러면 벌려보세요. 안 돼. 무거워졌어. 이제 무거워진 상태에서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접혀있죠. 그러면 바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다 발등을 여기다 걸고 있어요. 다리 못 빠지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걸고 있으면 이 다리가 앞으로 지그재그로 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지그재그 여러분 따라와요. 안 따라와. 그죠? 유연성에서 안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로 가서 발목을 이렇게 밀어줘. 밀면 다리가 벌어지고 척추가 접혀있어서 힘을 못 써요. 이제 오른손은 멱살 잡은 거 빼서 이 뒷무릎에 이렇게 받쳐 받쳐서 멱살을 잡아요.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상대방 다리가 안 따라와. 여기서부터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사이드 컨트롤까지 가요. 여기까지 오고 지금 어깨 떠 있죠? 어깨 떠 있는 걸 몸을 눌러줘.
눌러주면서 손 놓고 허벅지 막아줘 이렇게. 그래서 사이드 컨트롤까지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뒤로 가서 이렇게 자 뜯어내고 이 다리 발목을 이렇게 십자 그립을 잡고 눌러요. 엉덩이 이렇게 엉덩이를 눌러줘. 누르고 무릎을 들어 올려서 이 발목 누르고 땅에 닿아요. 누르면서 땅에다가 대고 가슴을 대 이렇게 대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이쪽으로 쓸어 차요. 그럼 발목이 빠져. 이렇게 쓸어 차면 그죠? 발목 딱 빠졌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상대방 다리 이대로 있으면 바로 백스텝에서 우리 앞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리를 여기다 걸 거예요. 발등을 여기다 걸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안 빠지게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여기 턱을 밀어요. 이렇게 밀어주면서 다리 올라오는 순간 무릎도 같이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둘 다 제압을 시켜요. 다리 둘 다 제압시킨 상태에서 이 다리가 지그재그 이렇게 안 따라오게. 자, 이 다리 발목 밀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멱살 잡아요. 이렇게 멱살 또는 손 이렇게 손 멱살 또는 짚어도 돼. 땅에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하시면 돼. 그러면 옆으로 가면서 사이드 컨트롤 해서 상대방 눌러놓으면 돼요. 여기서 뒤로 가서 허벅지가 땅에 닿게 하고 누르고 오른 무릎 세워서 다리 눌러서 가고 그냥 쓸어 차고 그다음 상대 다리 벌리면 안으로 넘어가고 머리 밀어주고 그다음 다리가 지그재그 따라가 이렇게 앞으로 가. 그러면 상대가 못 따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디디면 좋은데 이렇게 디디면 몸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떠. 그래서 상대가 던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떠요. 그리고 밀어주고 아킬레스건 밀어주고 손 받들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사이드 컨트롤까지 가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쇽. 이제 옆으로 오는데 팔이 이렇게 둘 다 빠져.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 팔이 윗손이 이렇게 끼면은 터틀로 도망가요. 이 팔이 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틀로 도망가는 거를 몸통 전체로 이렇게 누른다고 다시 이렇게 눌러서 싸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틀로 도망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대면 맞아보려고 해도 싸잡고 근데 안 되죠. 이 어깨가 이거 밀고 있어 턱을. 그래서 어깨가 이게 끌어안은 어깨가 턱을 이쪽으로 밀고 있으니까 나를 맞아봐요. 안 돼. 척추가 꺾여. 그죠? 목이 꺾이니까 나를 못 맞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겨드랑이 꼈으니까 터틀을 못 도망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팔뚝을 여기다 넣는 거야. 팔뚝을. 근데 지금은 다 도망갔어. 이렇게. 이렇게 다 도망가서 여기서 터틀을 도망가요. 이걸로 언더업하고 싱글.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도망가죠.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게 되죠. 손이 빠져있어요.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못될 때가 많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손이 이 삼두바퀴 팔꿈치 위에 삼두바퀴지 여기 이게 팔뚝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걸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고 이 왼쪽 팔꿈치가 이 명치 위로 이렇게 올라탄다고 해요. 이렇게 덤벨 하듯이 이렇게. 덤벨 컬 하듯이 당겨서 딱 눌러놔. 이렇게 그럼 터틀로 도망가요. 못 도망가. 그죠? 근데 몸이 떠있으면 도망가요. 10세 사람 이기잖아요. 그래서 몸이 떠있으면 안 되고 몸은 지금 옆구리 눌러요. 옆구리 눌러서 눌러. 그다음 다시 올라타서 다시 눌러. 이렇게 올라타서 다시 눌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굴려서 등대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한번 돼. 그래서 몸을 눌렀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딱 올라타. 다시 누르고 올라타. 이런 식으로 몸 가슴이 팔을 여기 잡아. 이렇게 잡고 팔꿈치를 당겨. 그만 안 되죠. 몸으로 누르고 다시 올라타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이렇게 해서 상대방 제압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앞 가슴 눌러주는데요. 알이 있으면 도망가죠. 이렇게 아랫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위쪽 가슴 눌러주시면 돼요. 팔 걸어가지고 이거 한번 쉽죠. 올라가고